벤츠 GLA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준비하고 있고요. 이제 순정 모니터 탈거하고 이 오디오는 USB 웍스 사용하죠.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해볼 겁니다. 추가적으로 블랙박스가 좀 오작동하고 있어서 비게라 브랜드의 레전드로 블랙박스도 교체할 거예요. 작업 착착착 진행되고 있죠. 뭐 전체가 다 테이핑이 되는 건 아니고 테이핑이 안돼 있는 곳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는 캡틴홍. 오디오 조립했고요. 그 다음에 LVDS 연결했고 잡소리가 날 만한 곳은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모니터도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나머지 블랙박스도 추가 작업 진행합니다. 벤츠 GLA 네, 지금 작업 다 끝났습니다. 새로운 UI를 갖고 있는 12.3인치 모니터. 이 모니터 외관 디자인 굉장히 더 고급스러졌네요, 그죠? 그리고 틀려진 게 여기 보이스 버튼 누르면, 여기 플로팅 아이콘이라고 얘를 누르면 AI 비서가 하나 생겨요, 그죠? 얘를 누르면, 안녕하세요, 저는 당신의 AI 도우미입니다. 그럼 뭐 하는지 볼게요. 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실행시키는 거를 명령어를 하면 제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. 마이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USB 웍스를 사용해서 연결되는 오디오입니다. 나머지는 똑같아요. 근데 터치감도 약간 좀더 부드러워진 것 같고. 구글 플레이스토어, 유튜브 다 이렇게 있고요. 이제 나머지 NTG 세팅이라고 해서 이리로 들어오면 기존처럼 이제 나머지 하는 게 보이네요. 그리고 뭐 여기 설정 들어가면 나머지 또 똑같이 세팅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. 쭉 내려 보니까 공장, 그다음에 버전 정보, 뭐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모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. 지금 새로운 기계라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. 전체적인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. GPS 테스트까지 다 끝났고요. 지금까지 GLA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전문 캡틴홍이었습니다.